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학년도 9월 고2 두 번째 영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빈칸 문제인데요. Online environments vary widely in how easily you can save whatever happens there. 온라인 환경은 vary,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differ가 있는데요.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상황들이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In how easily,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How easily, 정말로 쉽게 you can save, 당신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happens there, 거기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쉽게 저장 가능하다 라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hat I call its recordability and feasibility. 나는 그것을 내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저장 가능성. 위에 나왔던 save랑 표현과 상당히 비슷하지요? save, record, 저장하다. and feasibility, 또한 보존 가능성, 보존성. 저장성, 보존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부릅니다. Even though the design, activities, and the membership of social media, 비록 뭐뭐이지만, 디자인이나 활동이나 또는 멤버십이나 소셜미디어에 이런 멤버십들이 might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지만, the content of what people posted. 사람들이 올렸던 것, 게시했던 것, post는 put something up online 이런 표현이죠. 온라인상에 어떤 것을, 정보를 게시하다 올리다 뜻입니다. 사람들이 게시했던 그런 정보는 usually remains. 컨텐츠가 좀 주어니까 지금 remains가 나왔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나요? intact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intact가 상당히 중요한 명사인데요. intact란 단어는 손상되지 않은, 해를 입지 않은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서 unharm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unharmed.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원상태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올린 것, 인터넷상에 올린 것은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Email, video, audio, and text messages can be saved. 이메일이나 비디오나 오디오나 또는 text message, 그런 문자 메시지들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When perfect preservation is possible, 완벽한 그런 보존 또는 저장이 가능할 때, time has been suspended. 시간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나요? 멈춘 것처럼 느낄 수 있다. suspend라는 단어는 바로 뭐뭐를 멈추다, 뭐뭐를 정지시키다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pause라는 단어가 있는데, pause. 다시 말해서 시간은 정지되게 됩니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정지 상태로 있게 됩니다. Whenever you want, 당신이 원할 때마다 you can go back. 당신은 뭐할수 있나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examine.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those events. 과거의 그런 일들을 from the past.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올려놓던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other situations, 다른 상황에서 blank slips between our fingers. 어떤 것은 slips 합니다. slips는 원래 미끄러지다 라는 뜻인데요. 요 문맥에서는 바로 disappear.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없어지나요?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클릭 한 번만 잘못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진가요?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온라인상에 올린 그런 정보들은 영원하다. 손상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있다. 보기 4번을 본다면은 PERMANSHIPS
ENCY, permanence라는 단어가 있지요? 영원함 또는 영속성이라고 설명하는데, 영속성, 다시 말해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 우리의 잘못된 클릭 한 번의 실수로. 그래서 even challenging our reality, 우리의 현실 감각을 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챌린지란 내용은 의심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Testing about 지금 분사구문 형태로 좀 쓰였는데요. Whether something exists at all. 어떤 것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면서 우리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든다, 챌린지하게 만든다, 도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when an email that we seem to remember,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리시빙까지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이메일이 mysteriously disappears. 신기하게, 이상하게 사라지게 되었을 때, 지금 이게 이메일이 주어고, disappears가 지금 동사가 되겠죠? 사라지게 되었을 때, from our inbox, 우리의 메일 하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뭐를? 아, 그때 이런 부분이 정말로 있었나?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The slightest accidental tap of the finger. 아주 작은 우연한 탭, 두드림, 또는 클릭이 되겠죠, 여기서는. 손가락의 두드림, 클릭 한 번이 바로 concerned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overlasting document. 바로 영원했을 문서들을 into nothingness,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로 무로, 없는 것으로 보낼 수도 있다. 클릭 한 번을 해서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그런 자료들, 그런 문서들을 삭제하게 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컨텐츠라는 게 영속성과 소중한 보존 가능성이 상당히 심해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삭제도 정말로 쉽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번. 이 지문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지문입니다. Science can only tell us how the world appears to us. 과학이란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뿐입니다. How the world appears to us.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것만을 말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 Not How it is independent of our observation of it. 그것은 be independent of란 표현은 뭐뭐에 독립하다, 뭐뭐랑 상관없다의 뜻입니다. 우리의 관찰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찰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독립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찰과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right now will always elude science.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개념은 항상 elude 밑에 나와 있죠? 교묘하게 벗어나다,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과학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라는 것은, 지금 바로라는 것은 항상 과학을 벗어난다. 과학을 벗어난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밑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look into space,
여러분이 우주를 보게 될 때, you are looking into an ancient past. 우주를 본다는 것은 바로 과거, 정말로 고대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고대의 과거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고대의 과거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말해서, 빛이 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Some of the stars are already long dead, yet 몇몇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we still see them.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봅니다. Because of their traveling light. 그것의 여행하는 빛. 다시 말해서, 그빛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런 별들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Let's say that we are on one of those stars.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별들의 하나에 있다라고 let's say 가정해 봅시다. Situated roughly 60 million light years away. 위치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위치했냐면은 roughly about same입니다. 대략 6천만 년, 6천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들 중에 하나에 있다고 봅시다. 상당히 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If we had a really awesome telescope pointed at the Earth, 우리가 뭐 한다면은, 가정법이죠? 정말로 훌륭한 망원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pointed at the earth, 지구를 향한, 지구로 향한, we would see the dinosaurs walking around.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공룡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The end of the universe is probably so old that 그 우주의 끝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so 대꿈이 나왔죠? If we had that telescope, 우리가 그러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we might be able to see the beginning. 우리는 그맨 처음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주가 정말 오래됐다. 근데 우리는 맨 처음 볼수 있다. 다시 말해서, traveling light. 바로 우주를 여행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 우주가 또는 그 별이 나이가 정말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아기 때의 모습, 맨 처음 초창기의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Besides far away things.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even the immediate objects around us.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바로 근처에 있는, 그래서 immediate는 바로 the nearest 대표인데요. 즉시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are blank. 뭐뭐 합니다. Because there is still a time lag. time lag 했기 때문에 time lag가 뭔가요? 시간 지체 또는 시간 정체라는 뜻입니다. 시간차.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For the reflection of light. 바로 빛의 반사가 to reach our eyes.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심지어 멀리 있는 물건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빈칸에 대한 정답은 3번에 All after image of the past. 모든 것은 애프터 이미지다. 뭐에? of the past. 과거에.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지난 그런 이미지일 뿐이다.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별, 또는 우주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정말로 오래된 그런 일들이다. 그것에 지나간 이미지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every sensation our body feels 우리의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has to wait 기다려야 합니다 for the information to be carried to the brain 바로 정보가 뭐 하는 것을 for a to be가 나왔죠 정보가 to be carried 바로 전달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뇌까지 다시 말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현상 이런 것들은 바로 정말로 오래된 과거의 것들이다 현재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right now will always elude science 지금 바로라는 그런 개념은 바로 과학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학을 교묘히 벗어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두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